로테이션 돌아가고 했었던 거였고, 경기 내용이 그렇게 일방적인 상황은 아 시즌에 다섯 번을 진행하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거의 당황스럽기까지 지금 상황이. 와 아, 이게 정말 네. 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네. 아 정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샤네. 네 강해요. 아 오늘은 뭔가 뭐 작도 타는 거의 그런 기분인데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아, 그렇죠.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네 그냥 얘 잘하는 건 그냥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 그건 맞는 그걸 뭐 인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뭔가 분석적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그냥 하단하면 하단 열리고 중단하면 중단 열리니까 네 하단 열리죠. 자 리노크 안 되면 피했어요. 그래도 홀맨은 네. 항상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아 네 홀맨이 알리사한테 약한 모습이 자 이럴 때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빠른 자 리노크 내주면은 네. 우위점에 있던 체력도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자 딥니크 역시 빠지고 네. 다시 한번 붙이면서 중단. 아 중단하단 돌고 도는 인선다. 그렇죠. 하단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 그게 아 타렌트 자 이건 잘 때렸는데 자 가네요. 네. 3라운드 가져갑니다. 홀맨입니다. 야 3라운드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싸움에서는요. 아 나 홀맨이 만약에 샤넬을 잡고 대세인 온니프테스를 잡아버린다면 레저렉션도 워낙에 올킬이 가능한 그런 예, 선수들. 아 그럼요. 무릎 선수도 골맨 선수도 그렇고 어느 팀을 만나도 올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층이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강수 늘어봤는데 맞지 않았고요. 잡기 자 잡긴 잘 풀어주고 네. 앉으면서 계속 리니어너클을 의식하는 홀맨. 그렇죠. 외러퍼 노킹 안 맞아요. 뭐 내밀진 않습니다. 자 원챗 네 그냥 뒤로 빠지네요. 자 결론은 이제 딥링크처럼 붙어서 들어오는 갈가먹기에서 밀리면 예, 예. 자 그게 어려워지는 걸 잘 끊어줍니다. 아 또 실수하고요. 오늘 레저렉션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네요. 그 정도로 관록 있고 경험하는 선수들도 네. 정말로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오게끔 좀 무대가 만들어주셨어요. 네 무대가 무대고 선수들이 워낙 따라져가지고 지금 샤넬이 잡기 공포고요. 야 이건 정말 결승전이 주는 긴장감이 아니라 네. 샤넬에게 느껴지는 공포네요. 시간이 없어요. 야 자, 그렇죠. 신화 다이나믹 레인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대로 사용됩니다. 아 지금 경기 내용이 샤넬이 거의 판을 잘 짰다는 게 홀맨이 계속 말려요. 뭘 내미는데 유효타가 없고 샤넬을 계속 참고 참을 뿐입니다. 자 항상 마무리로 들어가는 것은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벽에서 디스트로이퍼 네. 그 전에 들어가는 것은 뭐 뻔한데 그게 그렇죠. 워낙에 타이밍 좋다 보니까 딥링 또 내주고 그렇죠. 지금 와 움직임이 레전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입장. 자 계속 맞아요. 하단 중단 뭐 야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날뛰던 상대를 네. 교정시켜버립니다. 아 예 일부러 빠져나오고 자 어? 계속 돌려주고 네. 자 아 요번에는 아, 생각은 아, 나쁘진 않은데 홀맨이 잘 막은 상황이고 자 원투 원투 계속 원투 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오늘 백발백중 백발백중 벽인가요? 어 그쵸. 자 한방 어 자 카렌트도 안되고 네 감으로 찍거든요 지금 홀맨이. 홀맨이 감으로 찍는다는 건 리듬을 타서 때려야 되는데 네 맞아줘라는 그런 어떤 속마음이 담긴 카렌트 같아요. 아 지금 샤넬은 계속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자 이것도 다이나믹 레인지 한번 나오면 역전입니다. 리더너클도 주면 되고 그렇죠. 자 10초 10초 차라리 홀맨은 기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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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인지에서 리더너클 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은 아 끝났네. 철통방어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철통방어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방어를 잘 했고 아 드디어 1승 한번 아 지금 앞에까지는 왔는데 아 지금 스코어가 4대0이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4대0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정말 홀맨이나 네. 무릎이나 한 명만 남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이게 그렇죠. 그들의 능력치라서 네. 자 봐야 됩니다. 자 나오나요? 아, 아, 네, 아 위기 타겟 능력도 오늘 너무 부드럽네요. 네, 샤넬의 네. 상황이 두 번 남아있다는 게 저런 샤넬이 야, 이런 샤넬 또 만나야 되거든요. 네, 또 만나야 되거든요. 오오 카운터 콤보 잘 때리면 자, 끝나죠. 자 3대1 드디어 끝나요? 네, 끝나요? 샤넬이 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벽입니다. 안전하게 자 레이지에서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끝내요. 야. 역시나 홀맨이 끊어줍니다. 야, 역시 홀맨이 끊어주는데 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언제나 1승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거의 7분 음성 넘어갔거든요.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네. 건 자 4강전을 너무 날아다녔던 온리프레티스이기 때문에 대쟁도 바뀌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과연 마녀상주의 중견에게 만나볼 시간인데요. 들어가 나올 수도 있죠. 자 마녀상주 중견 누군가요? 중견? 아 대세 네. 대세 온리프레티스 자 대세대 이제 해결사의 또 대결인데 진짜 홀맨이 이겨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나이긴 하죠. 네. 아 지금 워낙에 대세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준비를 워낙 많이 해왔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패턴
당하면 진짜 순삭입니다. 진짜 순식간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정말로 네. 내 자신의 어떤 결점을 모르는 그 버릇까지도 캐치해 외워서 네. 상대를 제압했던 게 그게 바로 4강물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했다는 말이 있었고, 자, 오니프레티스의 대륙횡단이 나온 말 나오기만 한다면 네. 자, 정말 큰 산, 정말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레저 액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정말 예, 밀리면 대장이라도 힘들어요. 네. 콜메인이 어느 정도로 커버해 주느냐, 콜메인이 커버해 줘. 그리고 온프는 여기서 끝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마녀 상동사의 이런 기세라면 적어도 올메는 로테이션은 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 자, 돌렸죠. 예. 플래핑 한번 강수하죠. 아이보리에서 밀고 들어온 온네프레티드 컴버. 어, 자, 엮어도 주시면 됩니다. 어, 엮어도 주시면 됩니다. 어, 조금만 해. 어. 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 하다. 자, 역시나 한 번 뜨면 체력 반응. 아, 못 가만두지기. 벽에서 이런 것도 네. 무서워요. 무섭죠. 자, 한 번 더. 자, 두 번. 네. 어, 레인지에서 이거. 그렇죠. 아, 아 기다렸다가 바로 마무리. 네, 지금은 완벽히 노리고 있었고, 이거는 거의 뭐, 예, 거의 설계된 패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벽에서 워낙에 무서운 니날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는 그 찰나를 네. 못 가만 던지기 두 번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네, 네, 재미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기술이죠. 자, 1라운드 땄고, 다음 라운드 패턴. 자, 데빌 키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대박! 어, 이번에 실각으로. 패턴을 실각으로 바꿨네요. 자, 패턴이, 예. 다양하기 때문에 잡기. 자, 자리 바꿔주고 1피 자리에 넘어 온니프레티스. 네. 오 잡기. 아, 네, 온니프레티스가 이번에 잡기 높이고. 자, 잡기는 잡기를 응수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자, 하단 걸어주고요. 쌍장. 아, 다양하네요. 네, 저런 네, 패턴이 다양하네요. 저런 패턴이 작아 때 못 가면 잡기 오늘 잡기를 못 풀어요 이상하게. 아, 근데 니나 잡기 원래 풀기가 힘들긴 합니다. 자, 자, 마티건 던져 컴버. 네. 다시 한번 벽으로 던져갑니다. 아이보리에서 컴버. 너. 오, 레이지인데, 와, 몰라라. 2대0이에요. 2대0입니다. 어, 진짜 4강의 열기가 이어졌군요. 네. 에이. 자, 지금, 예. 2라운드 극복할 수 있나요? 이게 끝이거든요, 홀맨도. 아, 자, 이대로 무너지면 남아있는 카드는 바로 판정인 건데. 그렇죠. 한 장. 어, 아, 마녀삼총사는 이제 한 장으로 상대할 수 있는 팀이. 네, 아니. 아니거든요. 마녀삼총사는 이제 그런 팀이 아니고. 자. 자, 계속 뭐, 예, 대시대시 노리고 있고요. 야, 정말로 레저렉션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었습니다만, 네. 모조리 다 레저렉션을 넘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직 뭐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오니프레티스의 어떤 열, 열기가 쉽진 않네요. 네, 오늘 완전 단단히 노렸네요. 자, 노려야, 예, 예. 원투! 아, 안 맞아요. 아, 원투? 자, 한 라운드 따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야, 에이. 진짜 단단해졌네요. 에이. 거리 벌리부터 해가지고. 아, 안 맞아요. 가렸다 때려. 오, 위험했어요. 잡기. 자, 자, 어. 가렸다. 콤보가 근데, 콤보가, 아, 벽까지 가면 끝나는데. 자, 벽까지. 아, 이거는 정말 끝자락으로 연결한 끝때림이네요. 네, 1라운드 따지만, 온프이 지금, 예, 뭐, 표정은 미동이 없고, 아, 한 라운드입니다. 이거 지면, 레저렉션이라도. 힘듭니다. 네. 자, 역시나 상대 근접을 기다렸다 횡신 후의 카렌트. 네. 이게 이제 들어가주면 좋은데 그렇죠. 상당히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림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어, 실각해서 노려요. 자, 하단은 버리는데 아 버리는 척하고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네. 아이돌에서 이게 또 터지네요. 필살기. 아, 맞고요. 네, 패턴 지금 패턴이었죠 완전. 어투. 자, 이런 게 이제 분석된 필살기란 말이에요. 네. 야, 강수. 강수. 오. 자, 참아요. 참아요. 네. 때릴 듯 말 듯. 그렇죠. 자, 데빌키스 하단을 노리게끔 지금은 유도하고 있는데 맞고 맞지 않고요. 자, 계속 오지 못하겠죠. 네. 두 번. 자, 이거 한 방에 끝납니다. 네, 한 방에 끝납니다. 따라가나 이대까지. 실수. 강수. 야, 이대까지 정말 힘들겠습니다. 이거는 운이고 실력이고 한 번만 이기면 판도가 바뀌어요. 아, 정말로. 네. 뭐 자신에게 뭐 소원이라던가 기회가 한번 있다면 지금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숨막히는 상황. 네. 동그라미 하나 쌈입니다. 하지만, 아, 세트 스코어는 차이가 좀 있어요. 처음에 온프가 때린다면 유리해집니다, 온프가. 그렇죠. 아, 하단, 마당 쓸고. 네. 어, 또 쓸라 그랬어요, 마당. 강수 두 번. 잡기! 아, 잡기가 오늘. 네.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올메? 어, 지금은. 강수 들면 아이보리 세 번 자, 체력 없어요 네 번 작게 풀고요. 아, 이거 끝났는데요. 자, 체력 없어요 아이보리 계속. 자, 거의 이겼어요. 자, 이거는요 기적도 안 되나요? 기적 되어서 끝인가요? 기적 끝나나요? 기적이 안 되나요? 끝났네요. 기적도 안 됩니다. 예.
마치 우승한 것처럼. 네. 그 정도로 힘든 상태를 넘었어요. 네, 지금은 이걸 이기면 거의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우승 무턱입니다. 자, 역시나 시베리아로 가는 횡단열차, 대륙횡단. 이게 바로 올림프레티스의 단란이죠. 네. 이게 원래는 띄웠어도 첫보시스 나오고, 네,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 오늘 정말 처절한 승부가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심리적으로는 선수들이 처절한 건 맞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뭐, 그래도 무릎이라면 이런 얘기를 지금 상황은 좀 힘든 게 정말 사실이고. 와, 자, 정말로 항상 선동에서만, 예, 팀의 분위기 역할만 했던 무릎이 정말로 자신의 철권 인생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금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보이는 눈앞에 있는 우승컵이 우리 거라고 여러 번 되새겼을 텐데, 네, 정말로 이제 남은 건 본인 한 명, 단 한 번입니다. 그렇죠. 뭐 페페 승승승 뭐 이런 뭐 에스타리그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철권에서 지금 25번 해야 되죠? 네. 네, 5대1이기 때문에 5번을 이겨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자, 중요한 거는 올림프레시스의 판짜기가, 네, 골맨을 뛰어넘었다라는 거고요. 네. 자, 무릎 선수는 올림프레시스 2번, 게다가 2번, 네, 샤넬 한번 잡아야 돼. 그래야 최고 자리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택갱갓의 저 마크가, 네, 금빛이, 자,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보죠. 네. 자, 아, 마야 마녀 지금 처음 올라와서 우승컵을, 자, 비비러씨 파이팅. 원투. 자, 역시나 주눅 들잖아요. 네. 예,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잔여 카드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무리수도 이제 던져도 되고, 정말 할 게만 없는 프레티스. 반면에 답답한 무릎. 네. 자, 지금 못 감아 던지기는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긴장했어요. 자, 알아요. 타이밍 찰나 놓치는데요. 네. 자, 지금 맞았어야 되는데. 아, 예, 자, 안 보이죠. 역시나 하단. 강수두입니다. 플라잉을 때려야 되는데, 저러면. 오진 또 안고요, 그런 타이밍에. 대신 멈추고, 웨러프트. 원투. 서전. 발로 차 안 맞고요. 잡기. 자, 잡기 그래도 잘 풀어주는데, 아이보리. 하단.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단 계속 어느새 갉아먹기만으로 체력 레이지 직전. 어어. 시간도 없습니다. 자, 아이보리에서 마무리. 야, 진짜로. 네. 야, 여성 캐릭터 3인방이 이거 사고 치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거의, 네, 이제 거의 구분원선이죠. 항상 조연이었던 여성 캐릭터만으로. 네. 야, 이게 진짜 이제 우승컵을 내놓으라고 해주는데요. 네, 우승컵 지금 디펜딩. 박혁기! 야, 이제 뭐 안 나오던 것 빼다 나와요. 서브미션 스페셜이거든요. 자, 이거 벽에서 벽에! 야, 역까지까지. 와, 무섭네요. 고프네요. 네. 짬빵! 아, 동그라미 하나 남았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진짜 이거 기적을 마녀 삼총사 속에서. 네, 기적은 마녀 삼총사가 한 라운드 5대1. 야, 이거는 뭐 응원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무리 택갱갓이라 할지라도, 네, 아무리 왕의 귀환이 성공한 무릎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자, 하세트. 마킥도 안 맞고요. 운도 약간은 없네요. 자, 무엇보다도, 네,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요. 그렇죠. 양발 안 맞고요. 잡기 빠져나오고요. 자, 최대한 집중력을 살리고 있는 무릎. 네. 자, 벽으로 몰렸습니다. 원투. 원투. 계속 비비에서. 비비. 아! 아! 자, 걸렸어요. 지동이. 네. 레이젠더. 야! 야! 무릎 제대로 치네요. 예, 마녀가 우승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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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6대4도 갈 필요가 없었네요. 정말 대단한 전설 공포의 트라이앵글을, 네, 스페셜리스트도 아닌 마녀 삼총사가, 야, 결승대로 완벽한 인간적인 결승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레전신이 뭐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승전에서는 참패를 한 게 사실이고. 아, 예, 통발로 보는 다시 한 번 또 준우승의 또 고배를, 예, 맞이하게 되면서. 네, 예, 정말로 뭐 진정한 철권의 1인자, 기적의 사나이, 정말 최고의 대장, 그 누구도 이 세 명 선수의 기세를 뽑지 못하면서. 그렇죠. 자, 이번 시즌의 주인공, 강대철은 마녀 삼총사.